성가곡 아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가 담긴 노래다. 스님은 지금 친구가 받드는 종교의 언어로 감사 기도를 올리는 중이다. 감사합니다. 내 부모가 중요하면 내 친구의 부모님도 중요하고 소중하듯이 내 종교가 소중하고 귀하면 내 친구의 종교도 그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라고 할까?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모셔 계신 이곳 성당에서 스님이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거는 노래도 있지만 하나의 기도죠.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죠. 종교에 공통된 가르침이 선한 의지를 가지라는 것. 누구보다 종교인들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식단은 양식이다. 정윤 스님과 소피아 수녀님의 우정은 식탁 위에서도 앙상블을 이룬다. 기도합시다. 네. 저희 기도를 할게요. 네. 축복을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블루베리 잼 먹어볼까요? 네. 스님이 만드신 블루베리 잼 이거죠. 수육을 네. 한 숟갈. 많이 안 달아. 많이 안 달죠. 치아버터 빵은 소피아 스님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블루베리 잼하고 괜찮아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뭐 약간 단맛도 있고 좀 하여튼 좀 담백하네요. 다른 거 단 거 먹고 먹으면 맛있고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반쪽을 다 먹었습니다. 또 드셔도 돼요? 수녀님들의 손님 접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룻밤 재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헬레나 원장 수녀님이 여행 가이드까지 자청하셨다. 반개 저수지라고요. 거기 저수지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네, 스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봄이 조금 더 서둘러 왔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말로 대신한다. 이 여기 왼쪽이 나무가 벚나무예요. 그래서 그 꽃을 때 피게 보여요, 네가. 세계의 종교가 화합한 음악회에서 소피아 수녀님을 처음 만났다. 인연의 물줄기는 25년을 흐르고 흘러 더 깊고 넓어졌다. 여행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비료포대 아닌 게 아니라 소피아 수녀님과는 종종 여행도 한다. 운전은 거의 소피아 수녀님이 다 해주셨어요. 스님은 DJ예요. 아, DJ요? 네. 차에서 이제 소피아 수녀님이 원하는 음악을 제가 이제 틀어주고 수녀님이 운전할 때 새우깡 드시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새우깡 제가 이렇게 뜯어서 무릎 위에 놔드리면 이제 오로지 소피아 수녀님 과자를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새우깡만 좋아해요. 새우깡만 제가 꼭 준비를 합니다. 각자의 그 고집이 없는 거죠. 자기 걸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좋으면 다들 그냥 그래 좋아. 서로가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배려를 좀 많이 잘하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네. 네. 싸웠으면 25년간의 우정이 연결이 안 됐겠죠. 막 안 맞아 버려 이러고 갔겠죠. 그런데.